래퍼 라비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면탈한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일 경향신문은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자신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았다는 실적을 홍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 일당은 지정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엔 프로축구와 배구선수, 승마와 볼링선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매체는 래퍼 A씨가 군입대를 이유로 지난해 5월 TV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가 같은 해 9월 복귀했고 이후 10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당 래퍼가 라비라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라비는 지난해 5월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하차한 뒤 그해 10월 훈련소에 입소했기 때문이죠. 네티즌들은 보도 속 설명과 라비의 행적이 일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라비가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 라고 밝혔죠. 이어 또한 이후 본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라비가 해당 의혹에 장본인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병역 회피만큼은 어떠한 말로도 용납이 안 된다. 1박 2일은 진짜 막아 꼈나 보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꼭 터지네. 진짜 1박 2일의 저주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